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정확하게 보시고요. 어법상 옳은 것입니다. 선택지 1번을 보시면 The temperature this week ranged from 5 to 15 degrees Celsius. 일단 시제가 this week,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에 있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시제는 with range, 미래 적절하고요. 이 range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즉, 목적어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range라고 하는 동사는 A에서부터 B까지 범위가 이르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From A to B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Celsius, 섭씨 5도에서 15도까지 그 범위가 이를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play was enough exciting. 여러분, 여기서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뭘까요? 부사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의도하는 바는 그 다음에 나오는 현재 분사 exciting을 수식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흥미롭다. 하지만 enough가 부사로 충분히로 사용되어서 앞에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혹은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식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출 포인트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The bicyclist was laying down when the ambulance arrived.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 자전거 탔던 사람이 목적어 없죠. 그러면 누워 있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laying down, 즉 laying의 정체가 뭘까요? 누워 있었다고 목적어가 없으므로 눕다 자동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눕다 자동사는 lie가 되겠죠. 과거는 lay가 되겠고요. 과거 분사는 lai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lying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ain이 아니라 lying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laying은 뭐냐면 동사 lay, 눕히다. 이 단어의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목적어 없으니까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그래서 laying을 lying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 탔던 사람은 누워 있는 중이었다.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After the speech will end. 이 연설이 끝나고 난 후에, 자, 주절을 보시면 주절의 시제는 will, 미래입니다. 음악엔 연주될 것이다. 자, 4번은 전체적으로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after.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after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할지라도 쓸 때는 현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will end. 미래이지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할지라도 쓸 때는 현재를 쓰죠. end. 정답 1번. 오희 문제 보겠습니다. The man has been accused of 밑줄 다음에 동명사의 목적으로서 his country, 그의 조국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accuse라고 하는 동사는 고소, 고발하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형이니까 그 남자는 of 이하하는 이유로 고소, 고발되었다란 말이 되겠죠. 근데 목적어가 뭐가 나왔냐면 his country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by 이하를 보겠습니다. Selling his government's secrets to the nation's enemies. 그 정부의 비밀을 국가의 적에게 팔므로 해서 저국을 뭐 했을까요? 당연히 배반했겠죠. Betray, 배반하다. 자, 독해 문제 보겠습니다. 이 독해 문제가 다소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밑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밑줄은 다 문장에 나왔습니다.
빈칸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근거를 본문 안에서 찾습니다. 정답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As was mentioned in my opening statement, 나의 모두 연설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I don't define art as what someone produces. 자, define, 목적어, 그 다음에 as. Define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나는 예술을 누군가가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예술을 상품으로 보진 않군요. Rather, 오히려 I view art as a process. 나는 예술을 a process, 과정으로 간주한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독해적으로 접근할 때는 별거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Individuals can express themselves.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예술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술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Moreover, 게다가 in my opinion, 내 생각에 people become more unique. 사람들은 더욱 개성을 가지게 된다. 독특해진다. 뭐 하게 되면 들어서 as they engage in the process of art. 자, engage in은 in 이하에 관여하다 뜻이죠. 사람들이 예술적 과정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서 더욱더 독특해지고 개성을 가지게 된다. Accordingly, 자, 이런 연결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individualism. 따라서 예술과 개인주의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 이 글은 예술과 각 사람의 사이에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던 내용에 따르면 그 관계가 긍정적이었죠? 부정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impact라고 나와있죠? 이런 연결어가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impact가 나올 때 해석을 실제로라고 하시고 한국말로 실제로는 역접이 아닙니다. 순접입니다. 즉, 실제로 있는 문장의 내용이 그 앞에 언급된 내용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구체화해야 됩니다. 구체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선택지 한번 볼까요? 선택지 1번. Individualism has tainted most of the art in the world. 개인주의는 예술의 대부분을 오염시켰다. 아니요. 본문에서 오염시켰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왜? 예술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오염과 상관없죠? 2번. 이와 같은 관계는, 즉 예술과 개인의 관계는 confuses even the most talented artist. 심지어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긍정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혼란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술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다. 과정이다.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I believe that is why we would be better off without art. 자, 여기서 better off는 무슨 말이냐면 잘 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 없이 더 잘 지낼 수 있다. 예술 없이 더 잘 지낼 수 있다? 아니지. 적어도 우리가 읽은 내용까지 따르면 예술이 있어야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술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I would argue. 나는 주장하겠습니다. Art is needed for the individual to exist. 예술은 필요로 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 예술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다. 이 관계가 적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반만 읽었고 나머지 절반은 읽지 않았는데 절반만 읽어도 일단 답은 4번 나와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In the end, 결국에 the individual is one who is able to differentiate him or herself from the broader community in which he or she lives. 보겠습니다. 결국에 각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뒤에서부터 갑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또 있습니다.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더욱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자기 자신 혹은 그녀로부터 differentiate, 구분할 수 있게 만든다. 아하, 예술은 내가 너와 달라라는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This simply could not happen without authentic self-expression. 앞에 언급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진정한 자기 표현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진정한 자기 표현은 뭐다? With the art. 요놈이 또 정답이구나. 예술 없이는. 그러면 예술이 있어야만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니까 다시 한 번 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봤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